귀신 들었어. 몇 번 쉬었다 넘었다고 해서. 오늘 마신령 스키장으로 가는 사람들 속에는 여러 번 가본 손님들도 있지만 처음 가보는 손님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여행사의 과장 동기는 스키와 관련한 상식들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막. 처음에 가서 스키를 탈 땐 그저 힘들고 막 어려워 보였댔는데 그 다음에 숙련하니까 이롭습니다. 네, 마신령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갔을 때도 운동 감각이 좀 있어서 그런지 스키를 많이 타고 또 썰매도 많이 타서 젊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스키에 대한 사람들 인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마신령 스키장 우리 원수님이 그 현명한 연구와 해서 이젠 완공된 지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5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느 하나도 손색이 없이 그 호텔로부터 시작해서 스키 주도 모든 것이 다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행사 과장 동지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떠나기 전날 10년 만에 처음 보는 많은 눈이 마신령 스키장에 내렸다고 합니다. 모두의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흰눈의 세계에 몸을 담그고 싶은 심정으로 마냥 설레였습니다. 자, 우리가 마신령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마신령 길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스키 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촬영단도 서둘러 촬영기를 들고 스키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스키 타기에 앞서 상식적으로 스키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역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류가 스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천 내지 5천 년 전으로 그렇게 추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속기시대 사냥꾼들은 덜덕기로 나무를 다듬어서 스키를 만들어 산에 이용했습니다. 그 스키의 처상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솔피가 그 스키의 처상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은 지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피라고 할 때는 눈이 많이 온 곳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 신발에 돛대는 그런 것인데 옛날에는 나무 또 새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올고서 그렇게 만들어댔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스키 운동가들이 도시의 소음과 오염에서 벗어나 산과 수림, 눈바다와 하나가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쌓였던 번민과 피로도 말끔히 가셔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신령 스키장은 총 1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매 주로마다 자기의 그 길이가 있고 또 평균 높이가 있고 경사 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표식들이 있습니다. 이 풀색은 초급 주로이고 또 이 파란색은 중급 주로, 이곳은 고급 주로, 이곳은 전문가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키장에서 판스키, 코산스키, 그다음 눈스게투 이걸 지금 현재 봉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제일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판스키입니다. 현재 판스키 배우는 수가 우리 사람 속에 대폭 늘어나는데 한 150명 정도, 150명부터 200명 정도가 지금 판스키 애호가들로 지금 현재 우리 스키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스키 지금 그 젊은이들 매력에 너무 끌려서 17살 난 어머 현재 나한테 그 판스키를 배워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현재 또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스키장에서 스키를 배워주고 있는 부원동지의 말에 의하면 스키는 용기만 있으면 배우기가 쉬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주일간의 훈련 과정을 거치면 요령을 체득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훈련하면 망망한 눈바다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키라고 합니다. 그런 매력으로 해서 해마다 스키 애호가들의 대열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며
그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판스키 애호가들입니다. 해마다 마식령에 어긋나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판스키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동작도 많이 이렇게 우아하고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판스키를 배우려고 합니다. 스키 타기가 정말 재미납니다. 높은 데서 넘어지지 않고 내려올 수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1960년대에 산생된 판스키는 코스키에 비해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스키는 타는 사람들로 하여금 낭만적이고 아슬아슬한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젊은 사람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스키는 남녀로서는 물론 체력이 건강하거나 약한 사람 모두가 할 수 있는 유쾌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작고 귀여운 모습이어서 모두의 시선을 모으는 어린 소년도 있습니다. 이 소년의 나이는 7살. 스키를 배운 지는 불과 3일밖에 안 됐지만 제법 대화봉 종점에서 어른들과 나란히 쏜살같이 내려지치고 있습니다. 난 7살입니다. 난 대화봉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스키 타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가던 우리 촬영자는 직접 판스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스키는 운동량이 많은 그런 체육 종목이기 때문에 스키를 하게 되면은 폐활량이 늘어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골격과 근육이 튼튼해질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고 또 그 평형 감각을 키워주는 데서 아주 좋은 그런 체육 운동입니다. 예, 그 이자고 삭도를 타고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안개가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그 대화봉에 올라오니 해발고가 높아서인지 정말 온통 안개 쳤습니다. 예, 정말 그 보인 거리는 한 2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스키는 10대 건강 운동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 안개 속을 헤치면서 나가는 그 쾌감은 또 어떻겠는지 오늘 제가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저 혼자는 안 되고 여기 스키 부원 동지와 함께 한번 이 대화봉에서 판스키를 타고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이지만 대담하게 여기 대화봉에서 판스키를 타고 지쳐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꽤 가능하겠는지. 부원 동지는 모든 일에서나 신심이 중요하듯이 스키를 잘 타자면 뭐니 뭐니 해도 자신감이 기본이라고 기자 동무의 얼굴을 보니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고 신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스키 안경은 벗고 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키를 아주 힘들게 생각하는데 결코 스키는 힘들지 않습니다. 과산 스키로 말하게 되면 한 반나절이면 또 초중급 주로에서 초급에서 얼마든지 달기를 할 수 있고 판스키는 한 이틀 정도면 달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키를 타보니까 모든 일에서나 막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동 종목으로서 쾌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높은 주로를 선택하면서 난간 극복의 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 스키 종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는 승마바람, 로라스케트바람 일듯이 이제는 스키바람 이뤄가지고 누구 나도 한마디로 스키 하게 되면 전문가들만 타는 그런 운동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중운동의 한 가지로 되었습니다. 대화봉이 1363m 네. 정점에서 스키를 타는 걸 애호가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속에는 뭐 72살 난 할머니도 지금 여기서 출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72살 할머니? 네, 이 할머니가 바로 그 72살 난 그 할머니입니다, 지금. 어머,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예. 아유, 설마 이 대화봉 정점에서 이제 내려가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뭐 오전에 한번 타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정말 놀랍습니다. 그 10년 동안 한 해 매번 한 번씩 꺾고 왔다. 그렇습니까? 선생님한테 계속 배웠습니다.
마신용 스키장의 10년 역사와 더불어 스키에 오가로 성장한 할머니. 정말 젊은이들도 무색해할 스키 동작을 펼쳐 보이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고마운 제도에서 오스님이 이렇게 꾸려주신 이 세계 1등급의 스키장에서 이렇게 매해 스키를 탈 수 있다니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오늘 여기 스키장에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 속에 마련된 스키 야영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생들도 있습니다. 강원도 이천 야영단체 또 해룡 어산동 야영단체가 지금 몰라서 마신용 스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이 사랑 건조 속에 마련된 우리 겨울철 야영 활동에서 이 마신용 스키 활동은 우리 야영생들이 제일 좋아하고 한색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정말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야영소에 와서 마신용까지 오니까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을 진짜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스키 타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네, 어디서 왔습니까? 청진예술학원에서 왔습니다. 야영 생활에서 스키 야영이 제일 재미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해종일 가야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인적도 없던 이 험한 산 중에 이렇듯 희한한 행복의 별천지를 마련해 주신 우리의 경의하는 정비서동지. 10년 전 완공 단계에 있는 마신용 호텔을 찾으신 경의하는 정비서동지께서는 세계적인 스키장 건설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낸 우리 군인 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마신용 호텔이 산골 마신하게 특색 있게 건설됐다고 종합적인 체육관광 봉사기지로 꾸려진 것이 멋내 기쁘시오 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사랑 속에 줄줄이 뻗어내린 스키주로를 마음껏 짓어내리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그칠 줄 모르는 마신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왔지만 이거 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의 운동 속에 이게 훌륭히 일떠선 마신용 스키장에 와보고 나니 미리 아보지 못한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마신용 스키장을 사랑하고 또 스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갑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야,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숨겨 있지 않은 곳이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잠들 줄 모르는 마신용입니다. 모두가 젊은 스키 선수 마냥 이 밤도 스키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스키 복장을 벗지 않고 오디런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열수성 뽑혀있는 낮에는 스키 타고 저녁에는 가서 이제 동영상들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저녁에는 상상 훈련하고. 우리 강의실에는 초보자들부터 시작해서 예, 고급 수준의 기술을 소유한 손님들까지 모두 다 옵니다. 이 강의실에 앉은 사람들의 나이는 서로 달라도 스키 여가라는 공통점은 하나와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스키 교원들이 그 친절한 강의를 받다 가면 다음 날에는 시간을 줄여가게 되고 충분히 원리를 파악하고 운동이 임하니까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스키 운동을 아주 재미나게 배우게 되고 스키 강의 및 전자알림식도 역시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게 영도국적이 깃든 강의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마신용 스키장의 대하봉 정점에 올라서 해돋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50분입니다. 이 삭도를 타고 15분간 올라가면 대하봉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하봉 정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7시 20분 현재 장쾌한 해돋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6급 선수가 이 높이에서 그 스키줄을 지쳐내릴 때의 속도는 100km/h 속도로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승용차의 속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저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니 제가 16급 선수가 되어서 이 스키줄을 막 지쳐내리고픈 그런 심정입니다. 이렇게 대화봉에 올라와서 딸이랑 같이 해돋이를 바라보니 정말 장쾌하고 멋있습니다. 대화봉에 올라와보니 그 모습이 장쾌합니다. 떠오고 싶습니다. 2013년 12월 29일 완공된 스키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정비서동지께서는 아직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사도에 서슴없이 오르셨습니다. 우리인민들이 이용할 사도인데 자신께서 직접 타봐야 마음을 놓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방석도 깔지 않은 차디찬 의자식 삭도를 타시고 그 안전성과 편리성까지 확인해 보신 우리 원수님이셨습니다. 누구나 아쉬움을 남겨두고 여기 마식령을 떠납니다. 이거 갑자기 떠나졌구나 뭐 생각하니까 갈 길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후에 꼭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 마식령에 와서 스키랑 타고 썰매랑 타고 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행복의 별천지 이 마식령에 대한 취재의 나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줄줄이 뻗어나간 이 스키즈로들 마냥 혈과 낭만이 넘쳐 더 좋은 내일을 마중가는 우리민들의 행복한 모습과 더더욱 아름다워질 내 조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